그래서 패널에 대한 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잘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색 영역이에요. 이거 처음에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정확한 색을 재현해주는 모니터 제조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많지 않았냐면요. 제가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가 2007년이었는데 2007년 가을인가? 그때 모 기업에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우리나라 회사예요. 대단히 큰 회사죠. 거기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되는 모니터를 만들어 보겠다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리뷰나 뭐 이렇게 설명을 요청한다고 해서 딱 가지고 와서 봤는데 얘네들이 칼리브레이션이 뭔지 몰라요. sRGB, 어도비 RGB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상태도 상당히 안 좋았고요. 색깔도 제대로 안 잡혔고. 그래서 걔네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유명한 회사의 그 색 전문가, 컬러 매니지먼트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애를 데려다가 개발했어요. 사람을 데려다 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또 다른 그 회사의 경쟁 회사에서 자기도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타났어요. 근데 이 회사는 자기네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OEM을 주자. 그래서 데이터 칼라라는 회사에 OEM으로 개발 요청을 하고 거기다가 장비를 납품받아서 그 번들 장비로 스파이더를 달아가지고 출시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니터 제조회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에 해당하는 두 회사의 연구원조차도 CMS에 대한 개념을 직접 가서 설명해줘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뭐 말도 못하죠. CMS가 뭐예요? 그냥 뭐 산뜻한 색, 뭐 혹은 뭐 영화용, 혹은 뭐 좀 뭐라 그러죠? 선명한 색, 뭐 이래요, 명칭이. 그게 뭔데? 그래서 어떻게 선명한데? 뭐 색 온도가 얼만데? 뭐 감마값이 뭔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여기다가 시그널 걸어서 계단만 나오는지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 5년, 10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모니터 경쟁이 붙었죠. 중소기업들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 경쟁을 통해서 기술력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싼 모니터를 사도요, sRGB, 어도비 RGB 다 들어있고요. 심지어는 뭐 렉 709, 그 다음에 뭐 렉 뭐 2020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색 공간을 뭐 나오겠지 뭐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창은 어떻게 보면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분야에 해당하는 색 모드를 지원하는지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처음에 한번 설명드렸죠. 나는 사진을 해. 그러면 주로 쓰는 색 공간은 두 가지예요. 뭐죠? sRGB, 어도비 RGB. 이거 두 개는 지원해줘야 돼요. 최소한. 아, 난 영화를 찍을 거야. 영화를 찍어? 영화면 DCI P3예요. 왜 DCI P3냐면 DCI P3가 색 공간이 넓으니까 이제부터 모두 다 DCI P3를 씁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DCI라는 것은 디지털 시네마 규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 프로젝션으로 해서 우리 극장 가면 멀티플렉스 극장 가면은 뒤에 디지털 상영기라고 해서 디지털 2D 디지털 표 끊고 들어가서 보죠. 그 상영기가 바로 DCI라는 협회에서 만든 규격으로 색깔을 뿌려주는 놈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DCI P3로 맞춰져 있는 색 모니터를 보면 그거는 여러분이 극장에서 여러분 사진을 볼 때 색깔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색 공간이 넓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떨 때 쓰는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방송에서 뭘 써요? 아까 얘기했죠. 렉 709. 풀HD는 렉 709가 표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공중파에서 보고 있는 모든 색은 렉 709가 기준점입니다.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 간의 색깔을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나 4K 샀어요. 저희 집 4K 샀어요. 4K TV가 있어요. UHD 방송 시작했죠? UHD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렉 2020이 표준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 공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작업한 것을 방송에서 쓸 거다. 그럼 렉 709가 지원되는 모니터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영화관에서 트는 영화용 소품을 제작하고 있어. 영화에 들어갔을 때 내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 그러면 DCI P3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아니, 애플이 DCI P3를 표준으로 삼았으면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애플인데?
아니에요. 애플이 그걸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애플은 항상 가장 비싼, 가장 최첨단의 시장을 마케팅을 포인트로 삼아요. 애플한테 사진 시장은 안중에도 없어요. 왜? 돈이 안 되거든요. 애플한테 가장 돈 되는 시장은 뭐냐 하면 하이 퍼포먼스와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고 있는 영상 산업 쪽이에요. 영상 산업 쪽에서도 방송용 영상 산업보다는 영화용 영상 산업이 규모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CI P3를 표준으로 잡고 iMac 27인치 5K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 모든 광색형 모니터는 DCI P3를 표준화로 잡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점의 이유지 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넓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개조 표현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 구성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으로 보시면 돼요. 뭐냐면 LCD는 우리가 보기엔 디지털로 컨트롤되고 디지털일 것 같지만 거기에 있는 이 액정이란 놈은 순수하게 완전히 다 아날로그라고 그랬죠. 몇 점 몇의 컨트롤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메인보드가 정확하게 색깔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렇게 다른 색깔이 끼는 문제가 생겨요. 개조 대역에 따라서. 이거는 그 LCD 패널을 얼마만큼 정밀하게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도 꽤 많을 거예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바 같은 거 이렇게 이미지로 돌아다니니까 이거 한번 놓고 보세요. 여기 각각의 칸이 균일하게 계속 보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 게 그 표들 중에서 다 정밀하게 정확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아주 간사하게요. 이게 1만큼 밝아지면 1만큼 밝게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두운 쪽은 좀 덜 민감하게 읽히고요. 중간 톤에 해당하는 건 1 올라가면 1만큼 밝은 것처럼 느껴요. 하지만 다시 밝은 쪽으로 가면 그 간격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레이 감마라고 해서 이렇게 완곡한 곡선의 형태의 밝기 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만들 때도 그렇게 세팅해요. 단순히 숫자대로 1이면 1, 2면 2, 3이면 3 해서 45도 각도로 딱 올라가게 그래프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 눈에는 가운데만 이렇게 과장돼 있고 어두운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밝은 건 다 날아가 있고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그걸 정밀하게 컨트롤해 주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까다로워요. 그게 바로 메인 칩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대부분의 모니터를 싹 다 까서 메인보드에 박혀있는 칩을 보잖아요. 대만에서 생산한 칩 한 종류일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모니터가 제조회사도 다르고 모델명도 다른데 다 다른 칩들이 박혀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칩들이 박혀있어요. 왜? 그게 싸게 맥히거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떨어져요. 원가는 뭐다? 돌멩이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많이 쓰면 가격은 낮춰져요. 그래서 모니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칩을 팔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있는 모든 애들이 똑같은 칩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나오는 이런 큰 TV들 있잖아요. TV 메뉴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그거는 그 칩만 같은 게 아니라 아예 보드 전체가 같은 회사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더하미니 뭐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뭐 몇 군데 있는데 몇 군데 그 TV 회사들이 가격이 막 40만 원이면 50인치 막 이래요. 근데 그 머리 TV들 쫙 갖다 놓고 리모컨 딱 누르면 메뉴도 똑같고 인트로도 똑같고 다 같아. 로고만 달라. 왜? 그래야지 싸거든요. 정밀하게 컨트롤하고 좋은 칩을 생산하는 회사,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는 그걸 팔지 않아요. 왜? 그걸로 훨씬 더 비싼 모니터를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에이조예요. 아주 제가 생각해도 지겹게 비싸요. 그런데 그만한 가치를 하는 게 바로 그 칩이에요. 저 개조들의 대역을 얼마만큼 잘 표현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DOE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DOE라고 하는 기술은 특허 기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지 못할 것 같지만 이제 특허가 조금 풀리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예요. 어떤 기술이냐면요.
패널이 아까 이렇게 세부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때 각각의 레이어에 들어가는 판때기가 생각보다 플렉서블해요.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그 하우지 안에 넣어놔도 이게 빳빳하게 버티고 있지 않아요. 빳빳하게 버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위험해 오히려. 왜?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플렉서블한 걸 집어넣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네들 간격에 따라서 전체 화면의 밝기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나눠져요. 얼룩이 진다고요. 전체가 균일한 밝기가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어두워지는 문제가 생겨요. 특히나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많이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조명이 맨 밑에 한 군데만 가고요. 그게 밑에서 올라가면서 확산을 일으키는데 테두리 부분에는 그 LCD판을 잡아주기 위해서 딱딱한 아연 도금되어 있는 쇠로 프레임이 되어 있어요. 뭐 아주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이렇게 그 플랫한 패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테두리가 알루미늄, 아연으로 되어 있는 쇠로 되어 있는 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떠냐면 어쩔 수 없이 양쪽 끝이 눌려요, 살짝. 그래서 그 부분이 확산 잘 안 돼서 그렇게 좀 어두운 음역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사진 작업하는데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얼룩이 있는데 화면이 어두운 건데 그걸 모르고 밝히겠다고 리터칭을 열라 해가지고 밝혀놓으면 모니터 상으로는 제대로 보이지만 얘를 뽑거나 다른 모니터로 가면 그 부분만 열라 밝아진 거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DUE를 잡아주는, 다시 말해서 균일한 밝기를 잡아주는 모니터는 정말로 비싸요. 그리고 원래 이 기술이 필요했던 정말로 필요했던 분야는 의료 분야였어요. 왜냐하면 의료 분야에서 엑스레이 판독하는데 이쪽 부분이 좀 음영이 오면 그 부분에 암이 있다라고 오진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어두우면 안 돼요. 정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DUE라는 기술을 처음 개발한 이유는 거기에 적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이 조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니까 그걸 사진 분야까지 확장을 해서 나오는 게 바로 DUE가 내장되어 있는 모니터예요. 말은 쉽죠. 저거 어떻게 만드냐면요, 간단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패널 중간에 LCD 패널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나온 빛을 측정을 해봐요. 이렇게 매트릭스로 나눠가지고 화면을 12단계나 뭐 16단계, 24단계로 쪼개요. 그 다음에 각각을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럼 밝기가 나오잖아요. 밝기를 가지고 보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편차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일 어두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LCD 패널의 초기 값을 틀어주는 거야. 원래 이렇게 서 있어야 흰색이, 이렇게 서 있어야 흰색이구나. 이렇게 서 있어야 흰색인 패널을 0.2도, 0.1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값을 메인보드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아, 전체적으로 균일한 밝기로 보이는구나 라고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모든 패널마다 저렇게 나오는 패턴이 다 달라요. 같은 제조회사의 같은 LCD에 그 다음에 같은 모델명에 같이 생산된 같은 날 생산된 LCD도 깔아놓으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럼 어떡하냐? 하나하나 다 측정해야 돼. 하나하나. 하나하나 12번이면 12번, 24번이면 24번, 16번이면 16번 다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갖다가 그 패널에 들어가는 메인보드에다 입력해 줘야 돼요. 뭐 까짓거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산 공정으로 볼게요. 이게 생산 공정으로 보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모니터, 그런 걸 쓰지 않는 일반 모니터는 어떻게 생산하냐면요, 자리에 서요, 껍데기 놔요, LCD판 놓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놓고 파워보드 놓고 선 연결하고 나사 몇 개 조이고 뚜껑 덮고 조인 다음에 전원 꽂으면 끝나요. 조립 끝나요. 더 이상 조립할 거 없어요. 보정, 조정 다 필요 없어요. 왜? 메인보드에 이미 기본값 다 넣어놨거든요. 그대로 출고하면 돼요. 조립하는데 맥시멈 걸리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에요. 하나 조립하는데. 그래서 모니터 하나가 출고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포장까지 다 해봐야 30분을 넘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모니터예요. DUE가 들어가 있는 모니터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 LCD가 들어오죠. 입고가 되죠. 그럼 LCD를 전원하고 컨트롤보드를 연결해서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측정된 값을 엑셀 파일이나 이런 파일 형태로 수치로 정리를 해서 파일 데이터로 놔요.
그 다음에 그게 그 정보랑 그거랑 같이 옮겨가서 조립공정으로 가요. 그 다음에 조립공정에 얹어놓고요. 그 다음에 조립을 해요. 아까처럼. 조립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조립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조립을 한 다음에 다시 세워놓고 제대로 조립이 됐는지 컨트롤보드에 그 수치, 아까 기록한 수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집어넣고 다시 16번, 24번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측정된 결과가 처음에 한 결과에 봤을 때 뭐 델타 2면 델타 2, 델타 1이면 델타 1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들어오면 출고해요. 자, 공정도 많이 들었죠.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공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LCD 팬을 연결해서 측정해 본다고 그랬죠. 측정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워밍업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 생산된 LCD 패널은요, 워밍업 하는 시간, 우리 보통 에이징이라고 그래요. 열을 좀 가해서 모든 부속들이 제자리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아니 무슨 전자장비가 그런 게 필요해? 아날로그라고 그랬죠.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미니멈 8시간이에요. 플렉스캔도 들어오면 무조건 8시간을 먼저 꽂아놔요. 가열시켜요. 8시간을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이만한 가면요. 이만한 카트가 있어요. 카트에 패널이 막 꽂혀 있어요. 그 카트 하나에 한 30여 개 이상의 패널이 꽂혀 있어요. 근데 그 패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밖으로 화면을 볼 수 있게 꽂아놔요. 그리고 걔가 컨베이어 벨트 따라서 이렇게 시간마다 한 칸씩 이동하는 거야. 8칸을 이동하고 다음 조립공정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나가다가 화면이 흔들리거나 지나가다 눈에 봐도 색깔이 너무 튀는 패널들은 거기서 빼서 바로 바꾸어요. LCD 공장으로 돌아가요. 이거 하자야. 무슨 소리야. 우리 공장에서 나갈 때 이상 없었어. 다시 켜봐. 8시간 돌려봐. 니네 8시간 체크 안 했잖아. 왜? LCD 공장에서 나갈 때도 컨베어 벨트에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테스트하고 이상 없으면 출고되거든요. 8시간 이상 돌렸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에러율이 낮대요. 8시간 안에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얘는 1년, 2년, 3년 가도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에이조에서 5년 오런트를 적용하는 거예요. 8시간 돌려봤으니까 이 중에서 안 나와. 뭐 5년 주지 못 까짓고 5년 안에 문제 생길 일 한 만 대 한 대 까짓고 우리가 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처음 에이징 할 때 8시간을 돌려요. 두 번째, 다 조립하고 나서 다시 측정한다고 그랬죠. 다시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30분 정도 웜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A조 공장은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모니터가 이동하는 컨베어 벨트가 있으면 밑에 판때기가 있어요. 판때기에 배터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이동 중에 계속 켜져 있어요. 처음에 에이징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조립이 완료될 때까지 모니터는 계속 켜져 있어요. 꺼지지 않아요. 중간에 검수하는 사람들이 모드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켜져 있어요. 나중에 저희 그 동영상 하나 있어요. 공장 견학 동영상. 거기 한번 보세요. 보면 계속 켜져서 컨베어 벨트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DOE 들어간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공정에 조립이 완료되고 딱 스탠드까지 놓으면 그 상태로 암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계가 다시 측정을 시작해요. 그리고 칼리브레이션하고 다시 보정하고 그 수치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시켜서 다시 한번 집어넣어줘요. 그 시간이 대략 4시간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야지만 포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으로 조립되는 모니터가 한 대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인데 기본적으로 플렉스캔이 생산되는 시간이 9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한 대당. 그리고 DUE가 적용돼 있는 저 모델은 8시간에다 조립하고 뭐 포장하는 거 1시간 더 해서 9시간에다가 뒤에 에이징 하는 거 4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생산이 그렇게 걸려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뭐 고장나잖아요. 고장나 뭐 누가 패널을 깨먹었어. 패널 갈아야 돼. 그럼 우리 죽어요. 엔지니어 막 울상이야. 왜냐하면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고장나면 시리얼 번호를 본사로 보내요. 그럼 걔네들 데이터베이스에 몇 년도 언제 나간 모델인지 나와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간 패널이 어떤 패널이 들어가는지 정보가 있어요. 그럼 그 패널과 가장 유사한 패널을 공장에서 찾아요. DUE 값을 넣기 때문에 각각마다 변화값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가장 유사한 패널을 아까 그렇게 8시간 에이징된 패널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값을 CD에 구워가지고 그 데이터 값을 보통 엑셀로 넣어요. 엑셀로 막 수치들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에요. 그거를 하나 CD로 구워서
패널 뒤에다, LCD 패널 뒤에다 붙여서 저희한테 보내줘요. 그럼 저희가 그걸 받아서 일단 조립을 해요. 갈아 끼죠. 그 다음에 그 DUI 값을 다시 그 모니터에다 입력을 해요. 프로그램을 써서. 입력이 완료되면 다시 찍어서. 공장에서는 자동으로 해줬죠. 우리는 수동으로 해야 돼요. 센서 꽃구선, 그냥 센서를 측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암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천을 덮거나 그 공간을 이제 암시화 시켜서 측정을 해요. 근데 측정을 하다가 에러가 나잖아요. 뭔가 꼬여서 에러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DUI가 있는 모델은 수리 들어가면 최소 4시간에서 3일이 걸리는 것도 있었어요. 안 잡혀. 막 프로그램 바꿔보고 막 오류 찾아보고 막 데이터 다시 넣어보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발생해서 본사에 얘기하니까 본사에서 미안해. 우리가 잘못된 데이터를 보내줬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DUI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데이터 안에서 몇 번인지 시리얼 번호 하나만 착각해도 다른 번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아. 그럼 에러 나요. 모니터에서 에러가 나 그냥. 그러다 보니까 수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 사시죠. 싸게 드릴게요. 그렇게 나와요. 우리 엔지니어도 보통 그렇게 많이 처리해요. 어쨌거나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게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니터를 구매하실 때 흰색만 보시지 마시고요. 약간 그레이 농도를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레이 농도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그 검색어 중에 그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서 에이조 테스트라고 하면 에이조에서 만든 그 화면 테스트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웹브라우저 단에서 처리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한번 모니터를 테스트해 보세요. 그럼 거기 흰색, 회색, 뭐 검정